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영등포 노회가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김의식 목사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. 예장통합총회 영등포 노회 기소위원회는 오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에 앞서 박모 장로와 또 다른 박모 장로는 김의식 목사의 사생활 의혹을 거론하며 노회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. 김의식 목사는 최근 노회 기소위원회에 출석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